실장 김규창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 및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경계층의 개념, 경계층에서의 지배방정식 유도 및 이해, 평판 주위 경계층 유동의 해, 블라시우스 해를 구하는 방법, 운동장 적분방정식의 유도 및 이해, 경계층 유동의 근사적 해법, 난류 경계층의 특성, 박리현상과 이감력 기울기, 물체 주위의 유동에서의 항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의 1절 서론. 자, 이 장에서는 경계층 유동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림 7의 1과 같이처럼 물체 주위에 유동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속도 분포와 압력 분포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서는 5장에 마찬가지로 전체 유동장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등의 지배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배 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컴퓨테이션 할 수도 있겠죠.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뭐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점성이 보통 A, 점성이 보통 있는 경우에 유동은 이와 같은 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저 멀리 떨어진 곳에는 그냥 일정하게 일을 흘러가겠죠. 이렇게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성이 아주 작다면, 점성이 아주 작은 경우, 또는 속도가 아주 큰 경우, 뭐 있는데, 일단 점성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성의 영향을 받는 영역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서 비점성 영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점성 영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체역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물과 공기는 비교적 점성이 아주 작습니다. 쭉 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서 비점성 유동을 취급할 수가 있고, 물체 표면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만 우리가 점성을 고려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유동은 점성이 완전히 0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이게 실제 유동입니다. 점성 영역과 비점성 영역으로 나누어 해석합니다. 유체의 동점성이 크면 레이놀즈 분포가 작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우차원으로 얘기합니다. 뮤분의 로, V 길이, L, D 동점 또는 뮤분의 V, D 이렇게 되겠죠. 동점성이 크면 유동장의 점성 영역이 커질 것이고, 동점성이 작다면 동점성이 레이놀즈가 크겠죠. 점성 영역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공학적인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경우 레이놀즈 분포가 아주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평판에 이렇게 유동이 불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평판 앞쪽은 비회전 유동이고 우리가 포텐셜 유동이겠죠. 점성이 없는 비점성 유동인 경우는 이런 평판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갑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에. 유동장 전체에서 계속 비회전이 유지됩니다. 전체 유동장에서 포텐셜 유동, 균일 유동이죠. 평판 위나 아래나. 비점성 유동이기 때문에 평판 표면에서 유체의 속도는 미끄러집니다. 그냥 마찰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점성 유동에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위에 이렇게 포텐셜 유동인 경우에는, 비점성인 경우에는 평판 위에 전체가 이렇게 균일 유동이 되겠습니다. 미끄러지고 U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판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비점성 유동 역시 점성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포텐셜 유동이 되는데, 물체의 존재로 인해서 속도가 약간, 아까 원통도 해봤죠? 원통 주위의 유동 이렇게 되듯이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속도 분포는 멀리 떨어진 곳에는 그냥 유무한대지만 평판에 가까이서는 유동이 속도가 좀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판에서는 속도가 u가 ux가 되겠습니다. 이 u는 좌표 위치 x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포텐셜 유동이 되겠습니다. 포텐셜 유동. 자, 잠깐만요. 또 잠깐 보면은 자,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기호로 이제 우리는 포텐셜 경계층 유동에서는 기호를 다른 기호를 즉 사용합니다. 즉 대문자 U를 대문자 U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평판 그러니까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를 대문자 U라고 적습니다. 저희 제가 쓴 책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판에서 이 평판에서의 속도는 그냥 U 무한대가 되겠죠. 포텐셜 유동입니다. 자, 그런데 평판이 아닌 경우에서 이 U는 UX, X의 함수입니다. U는 평판, 물체 표면에서의 온도입니다. 물체, 여기 적혀 있네. 물체 표면에서의 온도를 대문자 U로 적기로 하겠습니다. 예, U 무한대는 멀리 떨어진 곳,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멀리 떨어져도 앞으로 멀리 떨어져도 되겠죠. U 무한대로 불어오는 경우가 되겠죠. 자유 유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U는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입니다. 대문자 U는 실제 유동에서는 0이죠. 실제 유동에서는 물체 표면에서는 속도는 0입니다. 근데 지금 포텐셜 유동 원통 표면에서도 속도가 있고 물체 표면은 다 포텐셜 유동에는 있는데 대문자 U는 물체 표면에서의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속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층 유동의 개념 및 경계층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주위의 유동은 점성이 있을 때 평판 표면에서의 유체 속도는 0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점성이 작더라도 실제 유동에서는 점성이 있으니까 평판 표면에서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평판 가까운 곳에서는 평판의 역량, 즉 유체 점성으로 인하여 평판 주위 유체 속도 U는 0부터 U까지 변하게 됩니다. 즉 평판 끝에서는 0이 되고 멀리 떨어진 곳 U 무한대니까 어느 점에서부터 이렇게 0에서부터 U까지 변하는 이러한 영역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점성이 아주 중요한 영향이 되죠. 영향을 주겠죠. 점성이 아주 작은 경우, 레이놀즈 넘버가 아주 큰 경우죠. 뉴분의 VL 또는 뮤분의 로 V, 뭐 L이든 D든 길이. 점성이 작은 경우, 레이놀즈 넘버는 아주 큰 경우죠. 이 점성의 영향을 받는 점성 영향은 상당히 얇습니다. 이 얇은 경계층을 우리는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계층, 점성이 중요한 영역. 이 두께를 우리는 경계층 두께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델타로 나타냅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시크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경계층은 실제로 경계층이라 할 정도에서는 상당히 얇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장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지우고요. 동점성이 아주 작을 때 유동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잠깐만요.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서는 비점성 유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을 고려한 경계층에서 여기서 점착 조건을 만족해서 여기서 변하지만 대부분의 유동 영역에서는 비점성 유동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란틀이 물론 당 처음으로 이 경계층 유동에 대한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경계층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서 수학적인 방법인 퍼투베이션 메서드 섭동법을 했습니다. 그냥 퍼투베이션 메서드를 더 많이 그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영어로 해서 내부회와 외부회
인너 솔루션과 아웃돌 솔루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기가 내부회가 되겠고요. 바깥이 외부회. 경계층 개념을 설명할 수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동점성이 작은 경우 유동은 비점성 영역인과 경계층, 외부 비점성 영역과 경계층으로 나누어 해석을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경계층에서는 점성이 중요하고 당연히 회전 유동이 됩니다.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여기서 적용해서 속도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자, 외부는 비점성 유동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회전 유동이면 계속 비회전 유동이 됩니다.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유동은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평면의 앞끝 선단에서 경계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경계층의 두께는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나 그 경계층의 특성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제일 앞부분은 유동은 잔잔히 흐르는 청조 경계층이 되겠고요. 라미나 바운더 레이어.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뒤에서는 막 유동이 섞이는 난류 경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트랜지션, 리전, 천의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청류냐 난류냐의 것은 유체 유동 속도 U, 밀도로 점성 U 등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론 위치에 달라지겠죠. 하나의 E와 관련된 위치 X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무차함수는 레이놀즈 넘버 X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청류냐 난류냐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위치 X에서 여기 레이놀즈 X의 정의가 식에서 보듯이 μ분의 ρu x니까 x 위치에 따라서 길이는 x 위치가 되겠습니다. x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x가 되겠습니다. 로컬 레이놀즈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프란트리 실험을 했습니다. 평판의 경우에는 3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으면 청류고 5 곱하기 10의 6승보다 크면은 난류고 그 다음에 이런 범위에서는 천이 청류가 될 수도 있고 난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경계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3 곱하기 10의 5승이란 것은 절대적인 실험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3 곱하기 10의 5승 대신에 2 곱하기 10의 5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책에 따라 문헌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천의 영역은 이론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죠. 막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임계 레이놀즈 수다, critical Reynolds number, R Reynolds critical을 사용해서 이보다 작을 때는 청류로 우리가 취급을 해서 해석을 하고요. 이보다 큰 경우는 난류로 해석해서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레이놀즈 5 곱하기 10의 5승 기준으로 합니다. 10의 5승보다 작으면 청류, 10의 5승보다 크면 난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계층 두께, Boundary Layer Thicknes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다공성 물질에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계층에서의 속도 U가 U의 99% 도달할 때 우리는 그때 거리를 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y 고로 델타일 때 u는 0.99u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y 고로 델타에서 u 이꼴 u라 두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분할 때라든지 나중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할 때 요 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99% 도달했으면 그냥 u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층 두께 외에 displacement thickness, 배제 두께 또는 변이 두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배제 두께 또는 변이 두께, 델타 스타. 이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 또는 이렇게
무한대를 쓰기도, 이게 원래 정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거는 제로에서 델타까지 적분하고, 델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데, 델타 경계층 바깥에서는 U가 아까 1로 U로 하니까 이건 없어지죠.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나 이렇게 정의되는 거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한대로 하기도 하고 델타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배제 두께 정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연속 방정식을 고려합니다. 검사체적 평범한 검사체적을 A, B, C, D와 같은 검사체적을 잡으면 검사체적 A, B 대신 연속 방정식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속 방정식이란 것은 우리 유체각 1에서 배운 유한한 검사체적. 이 검사 크죠? 아주 미성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되죠. m. bd 플러스 m. cd 나가는 유랑 정상, 물론 정상 상태죠. 흘러나가는 것이 여기와 여기 있죠.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여기. 이쪽이 흘러나갑니다. 유체가 흘러나가는 m. cd가 있습니다. 왜 나갑니까? 여기는 이만큼 들어오는데 여기는 나가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적잖아요. 유체가 약간 밀려 올라가는 거죠. 마찰에 의해서, 점성의 마찰에 의해서. 자, 이제 그러면은 요 흘러나가는 거 빼기 흘러 들어오는 거는 이게 연속 방정식이죠. 근데 m. ac는 어떻게 구하나요? m. ac는 심내 u에다가 요 델타라면 u 델타 폭을 b라 하면 b. 즉 또는 로 u b dy 하면 되죠. 로 UBDY가 DA죠. 여기 DA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는 뭐, U가 상수이기 때문에, Low UB 델타 L이 되겠죠. 이렇게 적분하면은. M.CD는 어떻게 되나? 여기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Low UBDY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일체가 이래서 다햄 부분이고,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적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m.cd는 거꾸로, 이제 m.cd는 m.ac 빼기 m.bd 하면 되겠죠. 그러면 m.cd는 이렇게 되네요. 요거 빼기, 아, 이거 빼기 이거 되나요? 예,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m.cd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 볼까요? 로 u 빼기 u를 볼까요? u 빼기 u가 이 부분이죠. 파란 이 부분이 u 빼기 u죠. 이걸 적분한 겁니다. m-c-d는 여기 나간 거. 즉, 이 나간 부분이 요만큼 차이. 뭐, 그림으로도 설명되죠. 이만큼 흘러 들어왔는데 이만큼은 여기 bd로 나가고 다른 나머지는 밀려 올라가겠죠. 따라서 유체는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고 c에 있는 유체는 d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약간 위쪽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D-로 살짝 위쪽으로 흘러나가겠죠. CD-가 유선이 되고 이 밀려 올라간 거리 DD-를 요걸 변이 두께랍니다. 밀려 올라간 두께 D. 요거를 변이 두께 델타 스타라고 합니다. 야, 변이 두께의 정의는 마찰에 의해서 유선이 살짝 위쪽으로 밀려간 두께를 변이 두께라고 합니다. 배제 두께. 그러면 우리는 m.ac와 m.bd-라는 식으로부터 m.bd-는 0에서 이렇게 m.bd 그림 앞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죠. 델타까지 여기서 여기고 여기가 델타고요. 델타 스타까지 0에서 델타 스타까지 적분하면 되고 이거는 0에서 델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델타에서 델타 스타는 다 거기서는 U가 다 U죠. 여기까지는 U가 변하지만 그림 좀더 크게 그리면은 델타까지는 변하지만 델타부터 델타 스타 사이에서는 다 U죠. U.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7의 10과 7의 6식으로부터
7에 9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로유 요거죠. 로유 유 로유 요거는 요거는 요게 m.ac죠. 요게 m.ac죠. 해서 요 부분을 빼주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식 이퀄 이식. 해보면은 요것은 m.cd고요. 요식으로부터 우리는 델타 스타를 구할 수 있죠. 요거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델타 스타라는 것은 배제 두께 물체 부근에 생긴 경계층으로 인하여 외부 유동의 유선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배제 두께 또는 변위 두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변위 두께.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점성 마찰로 인해서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흘러갈 텐데 마찰이 있어 속도가 줄어들죠. 따라서 이만큼씩 이동해서 이동하는 그만큼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운동량 두께, momentum thickness. 이것은 세타를 이렇게 정의됩니다. 똑같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델타. 앞에와 똑같습니다. 무한대 제 델타에서 델타 S 하면 똑같고요. 이 운동량 두께의 물리적인 의미는 자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적분형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시키면은 컨트롤 볼륨 이제 컨트롤 볼륨은 ABD-C에 대해 적용하겠습니다. ABCD에 해도 되는데 그러면 예제에 있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ABD-C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량 방정식이란 것은 정상 유동이니까 FX는 F 운동량 나가는 것 빼기 운동량 들어오는 게 되겠죠. 자, 그걸 수식을 하면은 작용하는 힘은 평판의 컨트롤 볼륨은 유체입니다. 그럼 평판은 유체가 열려 흘러가는 못 오르게 하겠죠. 그래서 저항이 되겠죠. 마이너스 FD가 되겠죠.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이꼴 P-X 아웃이라는 것은 BD-에서 나가는 거. 요거. 빼기 AC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유선이기 때문에 이로 나가는 건 없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FD는 마찰의 저항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FD는 이렇게 식이 7의 15식이 되겠죠. 요거는 100에서 마찰에 의한 항력이고요. 이것은 AC에서 유입되는 운동량과 BD 운동량의 차가 되겠습니다. 마찰력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운동량 두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FD는 아까 앞에서 했죠. FD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로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스타는 이렇게 두 항으로 델타에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아빠 똑같죠. 델타까지는 U가 이렇게 변하는데 델타부터 델타 스타까지는 U로 일정하죠. 따라서 이게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로 U 제곱 B 델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 U 제곱 B 델타 스타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델타 스타를 구할 때 물리적 의미를 구할 때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식 7의 11인가요? 요것을 여기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항으로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거 요거 대신에 요게 되죠. 근데 요거 대신에 두 항이 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 전체 식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대입을 하면은 좀 지워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소거 되네요. 요건 지워지고 요거랑 지워지고 남는 거는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FD는 로 UB 제곱
여기에다가 u제곱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게 뭔가요? 이것이 세타죠. 어떻게? 예, 요게 로유 제곱 b에다가 세타 이렇게 되겠죠. 즉 무슨 말인가? 저항 마찰에 의한 저항은 마찰에 의한 저항은 로유 제곱 그러니까 요거 세타 b 하면은 세타가 어떤 두께죠? 어떤 두께인지 모르지만 두께인데 b 하면 면적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세타 b 또 면적에다가 로유 a인 셈이죠. 요거는 m 다시 해당되고 u 운동량 즉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마찰에 의한 줄어든 운동량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즉, 로유 제곱 세타 b는 줄어든 운동량 플럭스 100에서 마찰로 인한 저항력과 같습니다. 줄어든 운동량이 바로 자 다시 말하면 FD는 위에서 운동량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운동량이라 했죠. 이 차이가 어떻게 표시되느냐? 로유 제곱 세타 b 세타 두께 두께에다가 면적 폭이 b라면 이 면적 곱하기 로유 제곱 로유 세타 b 이러면 질량이나 마찬가지고 이 운동량이죠. 즉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자 방금 설명한 게이 얘기입니다. 로유의 세타 b, 델타 스타 b를 곱하면은 경계층으로 인하여 밀려 올라간 질량 유량이 되겠죠. 이렇게 앞에 기억나나요? 밀려 올라간 질량 유량이 로유 이렇게 되겠죠. 밀려 올라간 질량 유량. 그러면 로유 제곱의 세타 b를 곱하면은 로유 제곱 세타 b라는 것은 100에서 마찰로 인하여 줄어든 운동량 플럭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100에서 마찰로 인한 항력이 되겠고요. 줄어든 운동량 플럭스를 나타내는 어떤 두께, 세타. 줄어든 질량 유량, 위로 밀려 올라간 질량 유량 나타내는 습도가 델타 스타라면 줄어든 운동량을 어떤 두께로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세타. 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렇게 로유 제곱 세타 b 하면은 줄어든 운동량이 된다. 할때 운동량 두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두께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델타가 제일 크고 델타 스타 세타. 이상으로 7회 1절과 2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경계층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경계층 두께 델타 스타 세타 이렇게 어떤 등위식이 어떻게 되고 물리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